오늘은 컨셉에서 최신 규격인 ATS 3.0 풀 모듈러 파워 서플라이를 가져왔고 1200W를 지원하는 최근에 출시한 신제품 커세어 RM1200X 시프트 80 플러스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파워 서플라이 케이블 연결이 후면을 통해서 장착하잖아요. 근데 이건 측면에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독특한 제품입니다. 궁금해서 일단 가져와봤는데 구성품이랑 어떤 특징들이 있고 측면에서 장착을 했을 때 어떤 변수가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활용해서 새로운 PC 조립도 해볼 예정이고요. 구성품은 제품 본체랑 정말 많은 케이블, 그리고 케이블 타이랑 나사, 이렇게 끝입니다. 먼저 이 제품은 최신 폼팩터인 ATS 3.0 설계로 제작된 파워 서플라이고 그 덕분에 최신 그래픽카드 4000 시리즈에 필요한 12VH PWR 케이블을 직결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2VH PWR 다이렉트 케이블을 기본 제공해주고 별도의 변환 케이블 없이 깔끔하게 연결이 가능한 방식인 거죠. 그리고 ATX 3.0 폼팩터인 만큼 기존 파워보다 순간적인 피크치에 더 잘 버틸 수 있다고 하고요. 파워 크기는 앞뒤 길이 180mm인데 커세어 파워 기준 850W의 경우 보통 앞뒤 길이 160mm니 생각보다 긴 편입니다. 게다가 측면에서 케이블을 장착하다 보니 케이스 우측 폭도 꽤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실제 케이스에 넣어보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외 스펙으로는 유체 배열은 140mm, 쿨링팬이 사용이 되었고 풀 모듈러 디자인, 80 플러스 골드 등급이며 저부하시 팬리스 모드가 적용되어 저소음 상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케이스에 넣어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이런 식으로 파워를 장착을 해보면 원래 기존 파워라면 이 안쪽에 포트가 있겠죠. 근데 이건 이렇게 측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꽤 생기더라고요. 장점은 측면에 배치가 된 만큼 케이블 추가 및 제거가 엄청 쉬워졌고 선정기 또한 상대적으로 더 편해졌습니다. 저도 매번 보이지도 않는 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케이블 탈부착, 선정리 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건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았고요. 다만 단점도 꽤 있었습니다. 측면에 케이블을 장착하는 만큼 호환되는 케이스 자체가 생각보다 적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파워 폭이 150mm인데 측면에 포트가 있다 보니 우측으로 폭이 25mm보다 좁은 케이스의 경우 장착이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설치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해도 넉넉하지 않으면 케이스에 따라서 별도 내부 도어 장치가 있을 경우 도어를 닫을 때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공간이 넓지 않으면 케이블을 많이 꺾어야 해서 케이블 걱정도 살짝 되고요. 저도 지금 커세어에서 나름 크다고 얘기하는 케이스 7000D 에어플로우의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건 나름 여유 공간이 좀 있었고 커세어 신규 케이스 5000D 에어플로우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측면 장착 덕분에 하드트레이도 기본 위치 장착이 가능했고요. 아마 일반적인 파워라면 너무 좁아서 어렵겠죠. 다만 5000D 에어플로우는 아무래도 7000D 에어플로우보다는 길이가 살짝 작아서 역시 하드트레이 기본 위치는 불가능하고 더 바깥쪽으로 옮겨야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다행히 커세어 7000D 에어플로우, 5000D 에어플로우의 경우 외부 도어까지 깔끔하게 닫혔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마음에 들었던 건 기존 커세어 파워 케이블 다들 공감하겠지만 정말 뻑뻑하고 두꺼웠는데 이번에 플랫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훨씬 유연해졌고 얇아졌습니다. 즉 기존 커세어 파워보다 선정리는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공간만 넓다면 상당히 편한 파워 서플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제품이기는 합니다. 현재 1200파워 그리고 ATS 3.0 파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 나쁘지 않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는 있지만 측면으로 된 설계 덕분에 꼭 케이스 여유 공간을 체크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약 34만원인데 파워 서플라이로 유명한 타사 브랜드 1200W의 ATS 3.0 스펙 기준 거의 비슷한 가격이었고요. 1200W를 지원을 하고 ATS 3.0 규격의 파워 서플라이가 거의 없어서 케이블 추가 제거를 자주 하고 공간이 아주 넓은 케이스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 같습니다. 측면 포트 말고 1200W의 ATS 2.0은 그래도 대체 제품이 꽤 있다 보니 타겟층 자체가 아주 명확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만간 커세어 신규 케이스의 이 제품을 활용해서 실제 조립까지 해보고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커세어도 이제 우드 감성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